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유숙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찾아왔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간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행사를 갔다 오자마자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는 이유는 이게 왔어요. 오즈모 포켓 3를 사게 되었습니다. 내돈내산이고요. 제가 이걸 산 이유는 미러리스를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용으로 쓰고 있고 핸드폰은 이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용량이 부족해. 그리고 들고 다니기가 이게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너무 쉬울 것 같고 가로 세로 촬영이 다 되고 화면도 이렇게 커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패키지가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일단 카메라랑 뭐 파우치랑 삼각대 연결하는 그거랑 액정 이런 거를 샀어요. 충전은 C타입으로 되니까 뭐 그럴 필요 없겠지. 안중번호가 아 이게 품이 있는 거야? 아닌가? 지금 혹시 뻘짓하는 건가요? 아 이게 진짜 나중에 할까? 알아서 그리고 간다. 간단하게 설명서들이 들어있고요. 아, 나는 쿠팡에서 샀는데 저 5년 무상 그거 했다요. 왜냐면 제가 기계를 진짜 잘 못 만드니까. 그래서 쿠팡에서 대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저한테는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최고야. 간단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카메라를 뜯어봅시다. 이 새 거를 날 때 설렙니다. 뭐야? 보고. 오씨, 이렇게 생겼고요. 오, 근데 진짜 딱딱하네요. 저 손이 되게 작은 편인데. 물티슈랑 보겠습니다. 네. 맞나? 여기가 아닌가? 이걸 돌리면 오! 오! 한국어 오케이. 얼굴 자동 감지라는 기능이 있고 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로 좀 공부해볼게요.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일단은 4K까지는 전 안 쓰거든요. 1080에 60프레임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미용실 가서 이걸로 찍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능들은 사실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언박싱은 여기까지만 하고. 무거운 거 진짜 싫어하는데 가볍네.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여러분 제 오즈모 포켓 3 한번 사봤고요. 제가 내일 한번 대충 테스트를 한번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언박싱이었습니다. 안녕.